안녕하세요. 호주 시드니 뱅에돔 낚시 제임스일걸요. 아, 케이프 뱅스 가고 있어요. 조롱이죠. 여기는 그냥 심심하다고 그냥 아무 때나 오는 데가 아닌 것 같아요. 심란하네. 처음에 이제 뭐 옛날에 막 이제 뭐 와봤는데 최근에 다니기 시작할 때 그냥 뭐 날씨 대강 보고 그냥 왔거든요. 근데 뭐 할만하더라고요. 근데 뭐 지난주 이번 주 바다 상황 보니까 이게 뭐 오후에 짬 낚시 한다고 시간 남아서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데가 아닌 것 같은데. 그래요. 어쨌든 엊그저께 언제야. 부담 나요 지금. 죽진 않을 것 같네 오늘은. 다행이네. 굿럭. 아, 나도 잔잔한 데서 낚시하고 싶다. 이게 뭐냐 대체. 아이고야 망했네. 와, 세븐일레븐 식빵 만드는 사람은 노벨상 줘야 돼요. 저 물 이렇게 쫙 나가는 거 보이시죠? 이런 거친 바다에 지금, 한 열 번을 다시 던졌는데도 식빵이 지금 바늘에서 매달려갖고 안 떨어지고 있어요. 이 파도를 지금 식빵이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. 와, 세븐일레븐 식빵 만드시는 분. 아, 이야, 대단하십니다, 진짜. 아, 이거, 상도독이라는 게 있지. 이건, 배도 너무하네. 얼마 전 낚시하고 똑같네. 자, 20m까지. 고기가 있을 수가 없네, 고기가 있을 수가. 아이고야. 아. 바람은 차고 가뜩이나 지금 가을이 돌아와서 지금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고기까지 안 잡혀서 마음이 더 쓸쓸해요. 굿럭.